누구를 만나러 갑니다. 그런 것들 그렇게 용문사에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 있는 만큼 용문 만나러 갑니다. 또 대장년과 그 임장대의 듣고 실적을 또 축하하는 마음으로 용문 만나러 갑니다. 여러분들께 보내드렸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앞선 별사랑 씨의 무대도 재밌게 즐기셨죠? 자,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무대인 새 무대뿐만 아니라 이후에 또 우리 너무나도 아름다운 국악소녀 우리 김다연 양의 무대, 그리고 정말 우리 작곡하신 현희 선생을 다시 생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우리 조명섭 씨의 무대, 그리고 마지막 정말 우리 프로팀의 정말 최고의 선배님이죠. 우리 김연다 선배님의 무대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이 무대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이제 계속해서 다음 곡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될 텐데, 뒤쪽에 계신 여러분들도 잘 보이시죠? 자, 뒤쪽에 계신 여러분들도 잘 보이십니까? 자, 잘 보이신다면 다 같이 박수와 함께! 감사합니다. 자, 이제 다음 곡 보내드려야 할 텐데요. 우리 이렇게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다 보면,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기와 에너지에 가끔 목이 탈 때가 있어서 제가 무강목음만 좀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사실 저는 올라오는 길에 깜짝 놀랐어요. 용사 이제 초입이죠. 초입에서부터 이곳 공연장까지 올라오는데 한 4km 정도 내리기션 찍히더라고요. 그런데 올라오면서 한 시간 가까이가 걸렸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자리를 찾아주셨고 정말 많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, 그리고 또 이번 예천이 좋아서, 그리고 흥문사가 좋아서, 대장전과 그리고 또 윤장대가 좋아서 찾아주신 너무 많은 분들께서 또 올라오시는 길에 굉장히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.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는데, 네, 저는 다음 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 노래 중에 이렇게 또 아름다운 가을밤에 들으면 이제 서정적으로 들리는 곡한 그런 노래가 있는데요.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곡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